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봄 여행지를 소개하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철로 가능한 여행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몇 곳을 추려봤습니다. 지방은 소도시로 들어갈수록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방 여행은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교통편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이동 동선이나 시간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곳이 많아서 이에 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 여행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서울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하늘공원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공원은 1978년부터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죠. 15년간 매립된 쓰레기가 무려 9,200만 톤으로 높이 98m의 산이 되었다가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다듬게 됩니다. 월드컵 공원 안에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평화의 공원, 난지천 공원과 난지 한강 공원 등 다섯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공원에 오르면 봄 유채부터 가을 억새까지 우리가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옆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공원 안에는 캠핑장을 비롯해서 각종 운동시설과 전시장 그리고 넓은 주차장과 여러 곳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차장과 공원을 오가는 맹꽁이 전기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을공원 아래쪽에는 1km가 넘는 메타스퀘어 길도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에 있는 물의 정원입니다. 남양주시 조암면 진중리에 위치한 물의 정원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한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조성한 광대한 면적의 수변 생태공원입니다. 수변 생태공원답게 4월부터 봄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5월부터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 양쪽으로 쑥부쟁이가 눈꽃처럼 피어납니다. 또 5월부터는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6월부터는 붉고 하얀 연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웅길산역 1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웅길산 산행 후 둘러보거나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 산책길도 참 좋습니다. 다음은 역시 남양주에 있는 다산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은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한강이 만나는 팔덩어 앞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의 정원 입구나 웅길산역 2번 출구 앞에서 56번 버스로 25분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유적지 앞 한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이 생태공원은 수생식물원과 생태습지, 연꽃단지와 쉼터가 있고 다양한 산책길과 놀이터, 전망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봄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4월 초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산책하거나 휴식할 수 있고 이런 멋진 사진도 담을 수 있습니다.
공원 입구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지만 유적지 앞에 있는 주차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유적지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 5분 정도 걸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천 중앙공원에 피는 능소와 그리고 도당공원 장미축제를 소개합니다. 먼저 부천시청 바로 뒤에 있는 중앙공원은 부천시청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서 마치 수목공원 같은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매년 6월부터 능소화가 피기 시작해서 7월이면 만개를 이루게 됩니다. 공원 안에는 야외음악당과 체육시설, 연못 주변의 개울과 함께 복숭아 동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가 있어서 능수화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담으면서 하루를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부천 도당공원 백만송이 장미원입니다.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도당공원에는 수십만 그루의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4월이면 벚꽃을 시작으로 봄꽃들이 만발하고 5월에는 장미가 피기 시작해서 5월 말부터 6월 초에 도당공원은 여러 색깔의 장미로 덮이게 되는데 이때 백만송이 장미 축제가 열립니다. 부천중앙공원 미리네마을 앞에서 23-1번, 까치울역 3번 출구에서 013-3번, 부천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에서 60번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는 다소 어렵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이 라벤더판과 소똥령 계곡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에 위치한 한이 라벤더판. 이 넓은 들판에 들어서면 청보리와 보라색 라벤더 그리고 붉은 양귀비가 섞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라벤더가 지면 10월까지 안젤로니아, 베고니아, 꽃냥기비, 메리골드, 페니지아, 해바라기 같은 꽃들을 만날 수 있고 라벤더 전시장과 갤러리, 허브샵, 카페 등이 있으며 2022년 현재 성인 기준 6,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간성터미널에서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라벤더 팜을 돌아본 후에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소똥령을 올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으로 팔려가던 소들이 이 고개 정상 주방 앞에 똥을 많이 누워 소똥령으로 부른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진불행에서 간성과 인재를 잇는 고개에 있습니다. 소똥령 숲길로 들어와 하늘다리를 건너 정상을 왕복하는 1시간 30분 동안은 빼곡한 숲을 지나는 바람과 새소리 그리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만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힐링하기 좋은 여행지 묵곳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봄 여행을 응원합니다.